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통로와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통로와 여기는 국민 TV. 본 방송은 개인의 의견과 주장에 불과하며 사실과는 무관합니다. 저기 교수님. 네.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. 네네. 저기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쇠말뚝 사건 아시죠?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국군을 죽이기 위해서 네. 바위에다 쇠말뚝을 많이 박았다 그러거든요. 네. 바위에도 생명이 있습니까? 바위만 아니라 땅, 바위.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물체는 네. 그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네.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물체에는 네. 기운이 있습니다. 네. 그게 뭐냐면 네. 그 영성정이라고 하는 그 풍수 고전에 보면은 네, 네. 지무 기룡, 땅에는 네. 기룡이 없다. 성광이 기룡, 성기가 예, 예, 기룡이다. 예, 예. 그래갖고 이 풍수지리가 땅 파면은 땅에서 막 기운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학문이 아니고 네. 성신의 기운이 네. 저기 태조산에 투영이 되고 네, 네. 그것이 너무 전기가 세니까 네. 이것이 저 중조산 밑 저 소주산까지 밑으로 가서 네. 저 수십 리 수천 리 아니 수백 리 수천 리를 가서 네. 우리 동네 그 뒷산에 마지막한 그 뒷산에 가서 네, 뒷동산이요? 좋은 예, 자리가 예. 이렇게 맺혀진다 이런 논리거든요. 예예. 예. 근데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네. 그러니까 기운을 받고 있는 거예요. 바위는 가만히 있는데도요? 아 있죠. 지구는. 예예. 예. 그러면 지구는 예, 예.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구가 태양계가 있잖아요. 태양계에서 태양의 질량이 예. 예, 태양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%예요. 네, 지구는 네. 0.4%고. 네. 근데 그 지구가 네. 태양에 가서 붙지 않는 것은 네. 또 반대되는 장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잖아요. 네, 네. 그러니까 그게 우주 공간이 꽉 비어있지만 예. 뭔가 기운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아, 거고 예, 예. 옛날부터 북극성을 중심으로 예. 북두칠성, 28수 이런 별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네. 그 기운이 움직이는 기운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뭐 그거는 이제 예. 지구나 이런 별들을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기운이고 또 이 지상에 있는 물체들 중에서는 그 기운이 전부 다 통용이 되죠. 그럼 일본 놈들이라 할까요? 좀 무식하게. 네, 일본 놈들은 도대체 네. 그 바위에다 쇠말뚝을 박은 이유가 뭐예요, 그럼? 근데 그 쇠말뚝 가지고 예. 결론은 네. 쇠말뚝 갖고 지운이 끊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. 아.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붕괴하고. 그런데 예. 그 행위 자체는 예.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. 저 봤어요. 아니 쇠말뚝은 네. 있는데 네, 네. 그 쇠말뚝을 일제가 그 총독부 지하에다가 막 수천 개를 박아놨다 네. 이런 거는 진짜 그런 고의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죠. 네, 네. 그러나 산천에다가 산천에다가 막 정맥을 끈다고 말뚝 하나 박는다고 해서 산천에 전기가 흐트러지는 건 아니에요. 이제 아. 그런 개념이고 네, 네. 또 이제 근데 어쨌든 기분 나쁘.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예는 있죠. 남의 묘에 묘에다가 쇠말뚝 박는 건 그 직격탄이 있어요. 묘는 근데, 그럼요, 당연하죠. 뭐 직격탄이 예. 있는데 이런 그 산천에다가는 예. 보통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? 도로 공사를 하면서 막 산을 잘라내면 산천 지면이 끊겼다 그러잖아요. 네네. 끊기는 건 없습니다. 훼손은 아, 돼도 훼손. 아, 훼손. 일시적인 훼손을 되잖아요. 네네. 훼손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예. 이제 그것이 다시 그 끊어진 대로 또 용맥이 이어져 가요. 이상하네요. 그 용맥은. 왜냐하면 우리가 몸은요. 만약에 저기 교통사고라든가 사고가 나거나 해서 이런 데가 팔이 탁 절단되면은 절단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산을 절단을 네. 사람 절단되듯이 절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. 아, 막말. 그거랑은 상관이 네. 없다. 아니, 아니요. 아니, 같은데 아, 네네. 산 전체를 산을 절단을 내도 네.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건 있어요. 옛날에 그 원나라가 송나라를 침공을 했는데 네. 그 송나라 그 수도 뒤에 뒷산이 그 주산이 너무 강하니까 풍수사가 보더니 아무리 뺑 둘러쌌는데 공격을 해도 이게 송나라가 안 무너지는 거야. 예, 예. 그러니까 풍수사 말을 듣고 예. 어? 이 얼마 동안 장기간 동안 그 뒷산이 없어져야 된다. 인력을 동원해 뒷산을 없애요. 오. 없앤 다음에 네. 공략을 해갖고 송나라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.
이렇듯이 그 전기 주산 네네. 뭐 이런 것은 전기가 내려오는 것이라 그런 걸 훼손하면 큰일 나지만 그것도 아, 훼손이 아니고 없애버렸다는 얘기잖아요. 그런데 아,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렇게 도로를 예. 낸다 이런 거는 이런 예. 건 있어요. 예,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기 남태령 고개 있잖아요. 네네. 남태령 고개를 가게 돌산인데 막 그렇죠. 그거를 파서 예, 막 도로를 냈잖아요. 네네. 그때 저 밑에 양재동 말죽거리에서는 줄초상이 나. 아. 줄초상이 나요. 그 공사하는 동안은 네. 줄초상 아시죠? 이렇게 네. 누가 죽었다 예. 갔다 오다가 어, 조심해 그러다가 또 죽고 또 막 이렇게 또 그 이유를 몰랐지. 줄초상이 나는데 그렇게 됐다 그래서 남태령이 령이 아닌 건 아니잖아. 그렇죠. 그래도 고개죠. 또 령이잖아. 그래도 고개죠.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파헤쳐져서 그 밑으로 물이 흘러버리면 그건 끊어진 거예요. 그러나 이렇게 그럼 이제 쇠말뚝은 큰 저기가 없다는 소리네요. 그럼 통상적으로 쇠말뚝 예. 하나가 예.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바위라든가 예. 어떤 그런 데에 크게 이렇게 작용을 했다면 예. 예를 들어서 부처님 예. 상에다가 막 뭐 그러니까. 머리에 했다든가 예. 이러면은 예. 그거는 그 기운적인 작용이 어마어마하죠. 근데 예. 일반적인 이런 산천에서는 쇠말뚝 하나가 큰 어떤 지기를 변형시키고 자지우지 시키는 건 아니에요. 그리고 네. 실질적으로 뭐 그 쇠말뚝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네. 최초로 뭐 쇠말뚝을 받았던 사람은 뭐 그 명나라 때 왔던 이여송 장군 네, 그 네. 사람이 이제 그랬다. 뭐 그 다음에 아, 일제에서 네. 박았다. 그런데 네. 실질적으로 많이 그 조사를 해보면은 네.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측량용으로 꽂은 거 옛날에 네, 네. 측량용으로 꽂았던 거 또 군대들이 6.25 때 막 주둔하면서 네, 네. 임시 맞섰을 때 막 긴 말뚝 같은 거 받고 아. 이런 것으로 사실 추측이 되는 것이 많지 네, 네. 실질적으로 일제가 이렇게 거기다가 막 그 그거 또 막아 박아도 박아도 이겨낼 수 있을 네. 정도? 아니 산에다가 이쑤시개 하나 박는다고 그게 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예전에서부터 옛날서부터 우리나라는요. 돌도 숭상하고 나무도 숭상하고 네. 두툼하게도 정한수를 떠놓고 그 기원을 하고 하던 그런 민족이었었잖아요. 근데 일본도 예. 마찬가지예요. 일본도, 지금도 그렇잖아요. 예, 일본도 산천을 예. 그렇게 아끼고 예. 우리나라 좋은 터가 있으면 자기네가 차지해서 뭐 신사를 진다든가 이런 하겠죠. 식이었지 네. 그걸 훼손하고 그러진 않았어요. 근데 그렇게 쇠말뚝을 박아가지고 지금 우리의 분노를 사게끔 하는 거는 일본이 어리석은 건지 아니면 뭐 프로그램에서 네. 그 동네 쇠말뚝 나오니까 PD가 네. 일본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시키더래. 그래서 아하. 그 말이 이제 어원이 시작이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일본에서 쇠말뚝을 자꾸 이제 하는 것은 어떻게 예. 보면 반일 감정을 자꾸 예. 부추기고 과도한 그런 음모론에 네. 예.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. 참 슬프네요. 예? 슬프다고 그런 걸 보면은 참 그러면 역사가 교수님, 아유. 그러면 교수님 쇠말뚝을 큰 것도 예.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쇠말뚝에 그 뭐 기준도 있을 거 아닙니까? 있죠. 근데 큰 거 박으면 더 그런 일도 있고 할 텐데 그런 나쁜 일도 있고 할 텐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좋은 산, 네. 아주 높은 산, 전기도 네. 많다고 하고 그 산을 뭐 의지해서 이렇게 있는 마을도 있고 그런 데도 보면 그쪽에다가 그 위성 안테나라든가 네. 큰 뭐 전기 맞아요. 이런 예. 걸 했는데 그거는 쇠말뚝보다 더 큰 그런 더 큰 날뚝이 영향이죠. 아닐까요? 그게 훨씬 네. 더 큰 영향이죠. 네. 그러니까 화장이나? 그 고압 전기 흐르는 거죠. 고압 전기는 예. 그거 암 걸려요. 예, 동네가 아주 예. 그냥 완전히 암, 다 병자되더라고요. 암 걸린다고 전기로 가면. 어떻게 그럼? 그리고 몇 자리 위에 저 고압 전기 지나가면 그렇게 네. 흉한 거예요. 동네도 마찬가지잖아요. 아~ 자기네 예. 집 옆으로 예. 지나가고 뭐 이러면. 예. 그러면 쇠말뚝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교수님 네. 고압전기나 네, 지금 우리 양 교수님 아니, 말씀 맞잖아. 고압전기 하나 세우려면 쇠말뚝을 예, 예, 예. 몇 수십 개, 몇백 개를 그렇죠. 받을 거 아니에요. 아니면 그 위성 안테나 뭐 이런 거에 더 문제네요. 그 삐쭉 나온 첨. 예. 첨이죠. 붕대. 예, 첨이죠. 그게 사려. 어떻게. 근데 교수님 뭐 일본이 저 시간에도 하실 때 일본이 운이 이제 구운으로 올라가면 예. 그 조선시대 때 구운 때도 살아났죠. 일본은 살아나고 전쟁까지도 불사않고 자기가 뭐 국토도 더 넓히고 그렇죠. 그런 거 등등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일본은 굉장히 그 방사능 때문에 네. 힘들죠. 굉장히 힘들잖아요. 네. 그리고 뭐 거기에서 나오는 생선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을 지금 이미 벌써 뭐 보면 뭐 그 농작물이나 이런 데서 보면 막 기형이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독도 네. 문제를 네. 우경화 네. 측면에서도 잡지만 네. 자기네 그
먹거리 환경 하다가 네. 이제 보존이 안 되니까. 네.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흘러 들어오게 돼 있고 그런 걸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서 그런 생선 먹지 말고 또 그걸 어떻게 그 바다 그쪽에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에 대한 어떤 막는 그런 방법을 빨리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 그 바다를 어떻게 막아요? 그러니까 아니 그 바다 해조류는요 우리나라로 오질 않는데요. 오진 않아도 예, 안 온대요. 예. 여파는 있다고 그래요. 미국으로 외래 더 간다고 그쪽으로 그러니까 해요? 그 네. 수, 물이 태평양? 물의 네.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수로 그게 이쪽으로 안 온대요. 그럼요. 그래서 그건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사실 오늘 지금 이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었어요. 쇠말뚝을 갖다가 네. 박아서 이게 전기를 과연 끊고. 전기를 끊고 그 사람들이 네. 그렇게 풍수에 대해서 많이 잘 아느냐 이게 일본이 그것도 이제 뭐 중요하고 일본은 풍수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. 예, 제가 저도 알려고 그렇게 하죠. 알거든요. 네. 일본은 예. 역학적으로 보면은 구성학이나 이런 게 아주 구성을 발달해요. 많이 발전시켰어요. 주역하고 구성학인데 예, 점술 명학도으로도. 네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풍수학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. 그렇죠. 일본 사람이 쓴 우리나라 풍수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네. 저도 이제 옛날에 박사 논문 쓸 적에 그런 거 이제 보고 했는데 네. 보면. 그런 이제 풍수학자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그렇죠. 그런데 좀 이렇다하게 야 이거 대단하다 정말 이거 꼭 봐야 되겠다 그럴 만한 책은 못 봤지만 네. 어쨌든 그런 또 어떤 고수가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숨어 있을 것 같지는 네, 않아요. 아니 네.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는 풍수학이 그렇게 대단한 수준이 아닙니다. 그러면 사실요 네. 또 중국도 그래요. 중국도 요즘에 뭐 네. 우리나라 그 풍수서들이 이제 많이 사실 우리나라 풍수서에서는 풍수를 반드시 깨우치기 위해서 반드시 봐야 될 책이 하나도 없어요. 우리나라에서는 네.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. 그렇죠. 풍수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네. 사고전선에 네. 있는 네. 12종의 풍수서. 우리나라 지금 뭐 자생 풍수 이런 건 순 낭설이고 네. 어떻게 스스로 생활할 수 있습니까?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. 네. 예, 학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보려면 네. 중국의 사고전서 안에 있는 12종의 풍수가 있습니다. 네네. 이제 그런 거고 네. 우리나라에서는 교수님. 제대로 풍수를 깨우치기 위해서 볼 만한 책이 단 한 권도 없는데 네. 중국에는 반대로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 아. 진서 위서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. 아, 그렇지. 그럼요, 교수님. 예. 이제 쇠말뚝은 그럼 결론은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된다네요. 그렇죠. 일본이 우리한테는 네. 그런 영향을 크게 안 줬다는 거지만 정신적인 문제. 쇠말뚝에 대한 그런 그 정신적인 문제지. 정신적인 예. 문제. 그런 기분 나쁜 거지 한마디로. 예. 우리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생활에 예. 뭐 어디다가 마당에다 아니면 뭐 집에다가 뭐 아무거나 톡톡 박아놓고 뭐 산소 가서 이렇게 뭐 줄맨다고 막아놓고 이런 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말 그대로 자연, 네. 자연, 자연 그대로 보는 것이 예, 예. 그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또 인간이 좀 더 편리해지려고 그 막 철탑들 세우고 막 날리고 그다음에 막 그 4대강 유역 그 물 막 이렇게 마음대로 막 예. 막고 헤치고 쭉쭉 피고 딴 데로 가게끔 하고 네. 아, 그거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. 이게 쇠말뚝이나 이런 그 작은 거잖아. 이건 강을 바꾸는 거에 비하면 작은 일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러네.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산천지기가 내려가는데. 맞아. 교수님 말씀 맞아요. 네. 그러면 교수님 쇠말뚝처럼 생각하는 왜 도시의 아름다운 그 정관으로 볼 수도 있는데 또 빌딩 숲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아파트에 아파트처럼 뭐 20층 뭐 아니면 50층 뭐 90층 뭐 아파트 뭐 그런 빌딩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정관이 아름다울까요? 아니면 그것도 쇠말뚝 같은 기운도 있을까요? 있죠. 그래서 요즘 소위 말하는 네. 그 저 펜트하우스라는 거 있죠. 네. 뭐 프리미엄부터 딱 풍살 맞아서 풍 걸리는 데예요. 그거 큰일 납니다. 그것도 쇠말뚝이네요. 일종의 쇠말뚝이죠. 큰 쇠말뚝. 그리고 네. 제일 흉한 게 뭐냐면 나홀로 집이요. 그러니까 나홀로 삐쭉 나온 거지 않습니까? 네. 네, 예. 그런 집들 저 부천이고 어디고 다 네, 네. 비분양되고 다 난리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근데 저기는 다 잘 된 데도 있어요. 어디요? 성수동. 성수동에. 예, 예.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
저기 봉천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땅 넘어가면 고층 아파트들이 쫙 군락을 이뤘어요. 네. 그럼 그거는 하나의 자기네끼리 서로 의지를 하면서 군락을 이루잖아. 네. 그런 거는 괜찮아. 아니니까. 이렇게. 네. 근데 혼자 삐쭉 나온 거 네. 이런 거는 아주 극흉한 거예요. 아, 네. 그 저기 한양대 앞으로 가시면서 보시면은 네. 둘이서 삐쭉 나온 것도 있고 하나가 삐쭉 나온 것도 있어요. 교수님 한번 가 예. 네. 보시면서 네. 아 저거였었구나 하고 아니, 생각하시면 그것도 이제 알아요. 새말뚝의 기운이죠. 예. 네, 아주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봐도 이제 새말뚝은 네. 새말뚝은 이런 그 우리 그 일본이 잘못한 거 반성하면서 우리도 실상안에서 좀 잘 써야 되겠네요. 네. 그러네요. 네. 그래서 이게 일본이 그런데, 우리를 갖다 혼을 네. 말살하기 위해서 해준 게 사실은 우리한테는 적이네요. 이게 교훈이 됐네요. 교수님 정말 훌륭하세요. 네. 덕분에 네. 우리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